한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조선 중종 22년 1527년에 벌어졌던 사건으로 불에 탄 쥐가 계기가 되어 작서의 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가자긴두의 변과 그 이후까지 사건의 흐름이 길어지게 되는 복잡한 정치적 음모가 드러나는 시작이었습니다. 때는 중종 22년 4월 홍문관의 관원들이 중종에게 지난밤 동궁에서 동티나는 일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동티난다는 말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려서 지신을 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관원들의 말을 이어보면 이것은 국본인 세자를 위해하려는 위중한 일이며 하루 이틀 사이에 계획된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깊숙한 내전에서 생긴 일이고 그 일에 단서가 드러났으니 서둘러 범인을 적발해서 엄하게 따져물어 나라의 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합니다. 간사한 사람이 요사스러우며 간사하고 악독한 일을 야기시키는 것은 모두 명분이 엄하지 못하고 위세가 서로 핍박을 받는 데서 생기고 그렇게 되면 참담한 짓을 일삼아 의심이 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상한 사건을 보고서 아무 걱정이 없어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신하들이 답답해한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말하기를 조정에서는 정보다 의가 앞서야 하는데 의가 정보다 앞서면 잘 다스려지지만 정이 의보다 앞서면 혼란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임금이라 할지라도 정에 이끌려서 의를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그 화로 종묘사직의 위태로움을 초래하게 되니 정을 앞세우다가 초래한 화는 예전부터 참혹했다고 하며 부디 사건을 깊게 살펴달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느 날 중종이 오후에 나인들이 가져온 물로 세수를 하고 나서 보니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섬돌 아래에 쥐가 있었던 것입니다. 섬돌 틈에 쥐구멍이 생기면서 쥐가 나온 것이라고 여긴 중종은 쥐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중종은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 쥐는 나인들이 수구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쥐는 지난 2월과 3월에 보고받았던 주술에 사용됐던 쥐와 같은 형태였는데 쥐의 사지를 자르고 얼굴을 불로 지졌으며 꼬리도 잘려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쥐가 훗날 인종이 될 세자의 방의 바깥쪽에 걸려 있었고 처음 발견된 날은 세자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누군가 비슷한 일을 또 했었고 이 사건을 세자를 해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탄 쥐를 계기로 벌어진 일이라 하여 작서의 변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홍문관 관원들이 운을 떼고 나니 대관들도 나서게 됩니다. 사헌부 대사원과 사간부 대사관 등이 간단한 서식에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들의 발언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중종은 사안 자체가 궁중에서 일어난 일인데다가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중종은 어쩌면 대신들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총애하고 있던 경빈 박씨와 복성군이라는 점을 짐작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뒤로도 작서의 병 관련자들을 추문하라는 청이 이어졌고 결국 중종이 대신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중종은 중전인 문정왕후, 세자를 낳고 사망한 장경왕후, 그리고 경빈 박씨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의심가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며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중전은 중전도 경빈 박씨와 다른 후궁들도 세자를 해칠 생각을 품었을 리가 없으니 아마도 누군가에게 미움과 원망을 품은 외부 사람이 변을 저질렀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이런 중종의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사를 해보기 전에 미리 외부 사람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범인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종은 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대신들은 기필코 범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팽팽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정은 장경왕후가 낳은 세자 인종과 경빈박씨가 낳은 세자보다 6살이 많은 큰아들 복성군이 있었고 아직 왕자를 낳지 못한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도였기에 만약 세자에게 사고가 생긴다면 중종에게 총애를 받고 있던 후궁 경빈박씨의 아들 복성군이 왕위 계승자로 부상할 수 있던 것입니다. 만일에 장경왕후가 죽고 나서 처녀 간택을 하지 않고 후궁 중에서 중전을 뽑았다면 경빈이 중전이 될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서의 변을 통해서 조정의 권력구도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이후 여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작서의 변의 범인을 적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와 총애를 받고 있는 경빈 박씨가 겪을 이야기들은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